내가 여기를 진짜 예약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열 번 왔어. 야, 경호 와. 와. 이거 누가? 싹 내려가. 근데 원래 싼데 더 싸게 이제 우리 팬분들이 해서 아주 한정적으로 팔 건데. 현실 언제 갈 거예요? 아, 지금 찍고 있어. 아니 이게 겹치면 안 돼요. 저 제 날짜는 비밀이에요. 겹치면 안 된대 왜 안 해? 아니 근데 카메라에 들어가잖아요. 갈 사람 있어요, 형준님? 세준님 같이 갈래? 게이트? 희원님 스시준 언제 가요? 저 뭐 겹쳐요? 아니 난 일반 패키지 한 줄 알았더니 사케 들어있는 거 사갖고 사케도 먹어야 돼. 아니 사케 맛있어. 시디님도 샀어요. 시디님이 한 3일 전에 갔었나? 어 근데 맞아 갔었는데 또 사셨네? 자기 오마카세 이제 여기로 정착한다고 했대요. 왜요? 아 왜 씨? 왜 할 거 없대 제 얼굴 찍냐고요. 그 웃기니까. 선생님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스시준 대해서? 일단 심심한 감사의 말씀 좀. 심심해요 왜? 너무 심심하고. 근데 진짜 그게 사실 저희가 우리가 돈 벌려는 마인드보다는 사실 오마카세도 내가 그동안 갔던 데니까 진짜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셰프님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해갖고 엮었는데 지금 얼마 벌렸다고? 매출? 응. 1억 2천? 1억 2천? 갑자기 2천이 더 늘었어? 하루도 안 됐는데 1억 2천이 팔려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공덕 스시준 유일 하나 매장이에요. 뭐 지금 셰프님이 닫아달라 지금 영상을. 자리가 없다 이제. 그 뭐 그릇 부족하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릇 부족하다 그래갖고 아니 와이프분이 사러 가셨대. 집기가 없어서 급하게 셰프님 아내분이 오늘 아침에 그릇을 사러 갔대요. 아, 진짜 어떡해 지금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. 우리가 뭐 도움드린 거에 누가 되지 않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동이다. 네 그렇고 제가 물어봤어요. 우리 같은 원래 단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. 다 그러네. 어떻게? 살 사람은 빨리 사시고 아니 근데 사지 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. 지금 그냥 예약 날짜를 빨리 정하는 수밖에 없어요, 진짜. 그리고 예약 날짜도 꽉 차면 저 뭐 예약 취소가 될 수 있대요. 블럭이 차서. 아 그리고 예약금, 아, 예약금. 예약금은 맨 처음에 넣고 예약하면 다 환불되는 구조라서요. 그건 뭐 신경 안 쓰셔도. 아, 그리고 저 제가 헷갈렸던 게 네. 런치가 있고 디너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메뉴가 다른 거예요. 메뉴가 좀 다르죠. 당연히 다르죠. 아 그래요? 네. 런치랑 디너는 메뉴가 있으니까. 당연히 다르죠. 사람들 좀 모르는 사람들이 네. 많더라고요. 아. 그렇고 그리고 모든 문의를 이걸 스시준에 전화하시면 그 사장님 지금 이거 하느라 바쁜데 그래 지금 영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무조건 저희한테 주세요. 셰프님은 지금 이거 처음 해보고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라서 이번에 진짜 느꼈어요. 아 이게 진짜 진정성이 답이구나. 어제 그 커머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 사람들이. 그러니까, 맞아 욕하는 댓글 별로 없어. 또광집이라고 가끔 비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또 광고하는 집이라고. 근데 그거보다 어제는 그냥 사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그동안 아 뭔가 좀 팬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. 진짜 약간 반성도 했어요. 내가 그동안 뭔가 진정성이 좀 부족했나?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돈 벌기 위해서 광고만 한 느낌으로 했었나? 라는 생각도 좀 들고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일단 1번 제일 우선적인 게 재미와 컨텐츠가 중심이 되는 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더 다시 새삼 느꼈고 진짜 진정성 없이는 진행을 내 브랜드라도 안 할 거고 당연히 남의 브랜드가 똑같고 아니 여태까지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영상에 담는 스킬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.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 팬분들한테. 그래서 혹시나 사신 분들 중에서도 날짜를 빨리 예약하세요. 지금 살려면 평일로 사야 되는 게 주말 런치는 다 끝났어요. 아예 꽉 찼어? 거의 한 두 날짜 빼고 다 꽉 찼어. 그리고 모든 CS는 하시는 셰프님한테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저한테 하셔도 저도 잘 몰라요. 저희 그 누군가의 딸들과 누군가의 아들들이 CS를 하고 있거든요. 좀 블랙 컨슈머 짓좀 그만하세요. 누군가의 딸 한번 비춰주는 게 어때요? 누군가의 못 빠지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빠지게 뭐가 빠져 딸들. 아 지금 무슨 말이야? 그래서 뭐 상세한 내용들은 2인 패키지만 판매하니까 3인 예약할 때는 한 명은 현장에서 해야 되고 또 1인 패키지는 안 팔고 있고 주류 안 시켜도 패키지 차익은 환불 불가능하고 그다음 뭐 날짜 내에 쓰지 않거나 하면은 나중에 또 환불이 안 되는 기간도 분명히 있거든요. 무조건 사신 분들 그리고 사실 분들은 사시고 야 날짜 예약하시고 안 하면 빨리 환불하세요. 그게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. 그 꼭 그, 아 이거 필수다. 아 죄송해요 하나만 더. 셰프님이 혼자 사기 때문에 노쇼 하거나 이러면 저희 환불해드릴 수 없어요. 아 그때 얘기했죠. 아침마다 예약 현황 보고 그만큼 가서 장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다 써있을 거거든요. 며칠 전부터는
환불이 안 된다.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. 셰프님이 그만큼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채널의 은퇴를 뭐 준비하고 있는데 깜짝 소식. 예솔누를 그 부활시키고 네. 예솔누의 PD로서 한번 제대로 콘텐츠를 다시 정착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떠나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예솔누 정착과 그러고 떠나고 진짜 그 여행 콘텐츠들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튼 그렇습니다. 3월 15일 지금 4시인데 오늘 저녁에라도 어떻게 올라가서 빨리 지금 이 현장감을 빨리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더 잘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